내가 강연을 마치고 내려오자 한 구독자가 내게 와서 말했다. 일본 과학님 강연 너무 좋았어요.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이래저래 하다는 말 너무 감명받았어요. 제가 우울증이 있었는데 그 말이 큰 위로가 됐어요. 나는 깜짝 놀랐다. 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내 말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한 것이다. 소통이란 뭘까? 그대들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게 어떤가? 어느새 난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을 7년 동안 해왔다. 친구들과 얘기할 때, 사람들이 메시지를 보내올 때, 어떤 이들은 좋다며 어떤 이들은 별로라며 댓글을 달기도 하지만 좋다는 말이든 싫다는 말이든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가 꽤 있었다. 사실 이건 당연하다. 우린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을 통해 상대방의 말을 해석할 수밖에 없고 모두의 경험은 다르니까. 그래서 말은 자주 왜곡되고 소통은 실패한다. 그렇다면 난 어떻게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을까? 얼마 전 재개봉한 인터스텔라를 봤다. 개봉한 지 10여 년이 된 영화지만 IMAX의 600석이 넘는 좌석이 사람들로 가득 찼다. 난 영화를 처음 보는 게 아니기에 영화를 보는 내내 옆좌석 친구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고개를 45도 돌려 주르륵 주르륵 울었는데 어느 순간 스크린에는 음악과 대사가 모두 멈추며 광활한 우주만이 가득 차 있는 장면이 나왔다. 내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펼쳐진 광활한 우주를 넉넉히 바라보는 동안 영화관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600명이 있었는데 말이다. 기침소리, 바스락 소리,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영화관 내부는 정말 이상했다. 어떻게 이 수많은 사람이 완벽한 정적을 이룰 수 있을까? 사람들이 이 화면을 보면서 어떤 해석을 하고 있길래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는 걸까? 혹시 해석을 하지 않은 건 아닐까? 영화가 끝나고 난 나는 뭔가 그들과 소통한 것 같았다. 그대들은 여태까지 한 내 말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그렇다면 여태까지 나온 음악은? 이 음악은 어떻게 해석했는가? 혹시 해석하지 않고 그냥 느꼈는가? 우리는 음악을 들을 때 음악에서 빠바밤을 하면 빠바밤을 느끼고 띠리링 하면 띠리링을 느낀다. 음악에는 해석의 여지가 없다.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아기도 음악은 느낄 수 있으니 말이다. 우리는 음악을 그냥 느낀다. 그렇다면 우리가 산다는 건 어떤가? 하늘을 본다는 건, 나무를 본다는 건, 서로를 본다는 건, 해석의 여지가 없는 이 음악이, 해석의 여지가 없는 이 나무가, 해석의 여지가 없는 이 세상이 우리가 사는 진짜 세상 아닐까? 하루 종일 계속 말을 하는 그 사람은 자신의 말만 계속하느라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평생 말만 한다면 그 사람이 경험한 세상은 그냥 본인의 말일 것이다. 그런데 생각도 똑같다. 하루 종일 생각을 하는 많은 사람들에겐 그들이 죽을 때까지 경험하게 되는 세상은 그냥 그들의 생각뿐일 것이다. 그 생각 바깥에 있는 세상은 경험할 수 없다. 생각이 현실을 창조한다고 믿는가? 생각하는 사람은 현실을 모른다. 강영욱 훈련사가 강연 중 청중들에게 물었다. 우리 반려견이 언제 가장 행복해하는지 아세요? 간식 줄 때? 산책 갈 때?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주인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해합니다. 강아지는 이미 알고 있다. 그냥 느끼는 세상을, 그냥 바라보는 서로를. 애초에 진정한 소통이란 건 존재하지 않았다. 그저 이 삶을 함께 하는 것이 존재한다. 인터스텔라에서 우주를 비출 때 대사를 멈추고 음악을 멈췄듯이 우리가 생각을 잠시 멈추면 우리의 생각 바깥에 있는 진짜 세상이 느껴질 것이다. 아마 내가 영화관에서의 정적에 기분이 이상했던 건 그 순간 600명과 같이 이 세상을 살았기 때문 아닐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 해준 귀여운 광고 시간입니다. 늙지 않기에 힘든 우리, 방금 제 영상처럼 감성적이고 인문학적인 관점으로 작가가 삶에 대해 고찰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진화심리학이라는 차가운 과학적 논리를 정말 따뜻하게 녹여낸 책이에요. 늙어서 힘든 게 아니라 늙지 않아서 힘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작가가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 작가의 삶의 지혜가 책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사람들의 다양한 관점과 생각을 듣는 걸 좋아합니다. 과학을 포함해서 세상 정답이라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종교를 믿던, 귀신을 믿던, 과학을 믿던 모두 다 사람들이 세상을 해석하는 하나의 재미있는 방법 같아요. 김시화 작가님의 해석도 정말 재미있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책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두 사람의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읽기에 부담도 없고 금방 마지막 챕터를 읽고 쓰실 거예요. 우리는 각자로 태어나 죽을 때 하나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 죽기 전에도 하나가 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살고 있는 그 어린아이 있잖아요. 그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잃지 않고 사는 거예요. 늙지 않기에 힘든 우리 추천하고요. 좋은 한 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녕.